안녕하세요, 윤 파머입니다. 오늘은 트랙터 로타리 라를 교환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기존에 이 트랙터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뒷 커버를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했었었는데, 이뒷 탈거를 떼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업이 편한 거예요. 너무 신세계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튜브 댓글로 선배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작업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커버 이미 탈거된 상태니까 좀 이따가 부착될 때 한번 봐보시고요. 간단합니다. 나사만 몇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로타리 날을 갈 건데, 가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못 모르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똑같이 로타리 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전부 다 끝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원래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여기 이 스프링 워셔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없어도 그냥 끼었었거든요. 근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끼지 왜 끼지 생각해 보니까 이 스프링 워셔의 역할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끼고 스프링 워셔 끼고 너트를 낍니다. 근데 쪼아지게 되면 이런 간격이 있었던 게 볼트를 조이게 되면 이게 다시 딱 수평으로 됩니다. 되면서 이 볼트나 너트가 풀리지 않기 위한 역할이었거든요, 이게. 그걸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알았고, 꼭이 스프링 워셔 끼고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요령 덕분에 로타리 교환 작업을 편히 할수 있었고요. 이 로타리 뒤에 커버 제거만으로도 이 로타리 날 교환은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께 되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 보시고 로타리 날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